그러면 군인분들도 최대한 민간인처럼 보일 수 있으실 거예요. 안녕하세요, 키우쌤입니다. 제가 군인분들도 최대한 민간인처럼 보이도록 팁을 조금 알려드릴게요. 근데 우선은 군인분들은 머리가 눌려 조금 뿌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다운펌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그래서 셀프 다운펌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은 장갑을 먼저 끼시고, 장갑을 꼈으면은 약을 먼저 여기 손등에 바르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종이컵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거기에 뿌려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빠르게 하려면 손등에 뿌려주는 게 좋아요. 그러고 이거를 한 번에 많이 바르려고 하지 말고 나눠서 바르는 게 좋거든요. 뿌리를 눌러야지 잘 다운이 되니까 살짝 나눈다는 느낌으로 손으로 그냥 이렇게 나눠주세요. 네, 그렇게 들어 올리고 여기서 나눠져 있는 구간을 묻혀주시면 되세요. 그런데 여기 끝에 바르는 것보다는 뿌리에 바르는 게 가장 필수여갖고 꼭 여기 뿌리에 발라주세요. 모델은 한 번만 해보실까요? 붓으로 한 번 칠하고 붓으로 한 번 빗고 붓으로 한 번만 다시 꾹 누르고. 네. 와우. 다음 섹션이 넘어가면서 여기 약이 마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파즈를 붙이는 게 중요한데 다음 섹션 넘어가기 전에 파즈를 붙이고 위에 다시 또 발라주시면 되세요. 그리고 혹시나 뭐 파즈가 이렇게 뜬다 하면은 그냥 약을 여기에 한 번 더 바르고 다시 그냥 붙이시면 돼요. 근데 사실 파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얘네 머리가 중요한 거여서 이런 데는 사실 떠도 상관은 없어요. 그리고 군인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머리 길이에 조금 예민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길어 보이게 하려면은 다운펌을 사실 위에도 같이 발라주시면 좋아요. 이렇게 누르면 머리가 길어지잖아요.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눌러볼 거예요. 그래서 한번 혼자 해볼까요? 빗고 한 번 더 눌러. 이렇게 해서 위에까지 계속 쭉쭉쭉 올라가면 돼요. 그러면 군인분들도 최대한 민간인처럼 보일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시간은 머리카락이 얇으신 분들은 한 10분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지금 고객님처럼 약간 좀 머리가 세고 직모이신 분들은 15분 정도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드라이를 하실 때도 드라이를 이 입이 위에서 아래로 해서 이렇게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. 우선 크루컷 스타일을 알려드릴 건데요. 중간 표현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왁스를 이용하실 건데요. 그리고 고객님은 약간 머리가 금방 떡이 잘 지는 그런 타입이어서 매트한 왁스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. 뒤에 먼저 털고 앞에도 골고루 털어주세요. 이런 식으로 위에를 골고루 털면은 머리카락이 섞이면서 질감이 생기거든요. 골고루 털는데 앞에는 최대한 안 붙이는 쪽으로 여기 앞에 갈 때 손을 빼주세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손으로 모아주시면 되세요, 마지막에. 근데 이제 또 너무 이렇게 모아버리면은 아톰 마냥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거울 보시면서 살짝만 모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디테일한 질감을 조금 더 살리고 싶으시다면 뽑아주시면 돼요, 마지막에. 다 할 필요는 없고 몇 가닥만. 여기서 조금만 앞머리도 몇 개만 포인트를 주셔도 뜨거든요. 중간중간에 뽑아주시면 돼요. 지금 약간 박수순 같은데요? 이런 식으로 크루컷으로 마무리해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